생도 바다를 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합동순화훈련에는 특별한 인연을 간직한 생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친구 관계인 생도부터 승조원과 사촌지간인 생도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또 전날 풍랑주의보로 출항이 연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떠날 수 있었을까요?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각군 사관 생도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최승호 생도와 해군사관학교 정재현 생도는 예외입니다. 이 둘은 같은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중마고우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뜻에 따라 다른 사관학교를 택했지만 이번 합동순환훈련에 함께하게 되며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습니다. 군대 같은 배 타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말로만 같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주 좀 넘게 배를 같이 타게 됐는데 좀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 또 다른 인연을 지닌 생도도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윤태헌 생도는 승조원으로서 이번 순환훈련에 함께하게 된 사촌 누나 신효주 하사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장난식으로 말했던 동행훈련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작년부터 이게 설마 이거 합동 같이 가냐 뭐 이런 말도 많아서 그냥 장난으로 그냥 넘길 때도 있었는데 진짜 간다고 들었을 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누나랑 같이 뭐 괌도 가서 조금 신났습니다. 이번에 탈 땐 너 절대 편하게 안 해주겠다, 해군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러라고 했는데 독담 탄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같이 괌도 합동순항훈련 간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괌 갈 때 황천항해가 너가 상상한 그 이상이야. 한번 힘내보자고. 황천항해가 상상 이상이라 했는데 저 또한 상상 이상으로 잘 버틴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날 오전, 기상상태가 호전되고 출항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직접 가진 못하지만 잘 다녀오길 바라는 대원들의 마음을 담은 플랜카드를 마지막으로 쉽게 다치지 않을 것 같았던 독도함 현문이 굳게 다칩니다. 네,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45분입니다. 670여 명의 생도들을 태운 함정이 푸른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함정은 독도함이고 저 뒤쪽 멀리로는 천자봉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적봉함까지 모두 세 척의 함정이 이상 없이 출항을 마쳤습니다. 이 시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기관실. 모니터를 통해 함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헌팅도 하지 않았고 각종 F 압력, 윤활유 압력도 다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이 협회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함교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지휘관의 침착하고 빠른 판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정상 출항했습니다. 지금 뭐 해상의 날씨는 보시다시피 많이 호전이 되었고 지금 제주 근해는 3m 정도의 파고가 예상되는데 기상이 좀 더 호전되면 항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항해 시간 함정 안에서 생도들은 연구 주제를 정하고 발표 준비에 한창입니다. 첫날 짐을 풀 때부터 육군사관학교에 남다른 패기를 보여줬던 김지수 생도는 이번 주제 연구가 타군을 이해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제 많은 다른 사관 생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육사 생도들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친해지고 같이 놀다 보면서 그런 생각은 조금 없어지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문제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군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약간 미래적인 관점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군 생도들은 이번 훈련 기간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3주 동안 배에서 잘 있다 갈게, 엄마. 선물 사들고 갈게. 사랑합니다, 부모님.
해군 함정에서만 맛볼 수 있는 네 번째 식사, 야식. 특별한 메뉴를 처음 접한 생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망망대해 물살을 가르는 함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도들은 점점 바다를 품는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